사이트변을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7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주요 뉴스 김민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민남입니다. 자, 오늘 주목해야 될 우리 지역 호남 지역 뉴스 예, 하나하나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6개를 선정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석유화학 뉴스를 총 6개를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수개월째 원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요. 대책 마련도 없어서 필수 의약품 품귀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의 광주중앙공원 일지구 민강호 특례사업과 관련해서요.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또 돈이 없다는 이유로 긴축 재정을 펼치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9억 원을 들여서요. 시청사 안팎에서 열린청사 조성공사를 벌리고 있는데요.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전라남도 교육청이 문신예방 교육재료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신예방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습니다. 문신예방조례가 나왔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광주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는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 도민들에게 물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북지역 소식인데요.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살펴봐야 하는 내용인데요. 전북 대부분 지역이 소아청소년병원 자체가 없고요. 행여에 있어도 주말과 공휴일에 문을 열지 않는 곳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죠. 우리 광주 지역도 관련해서 뉴스가 있어서 좀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도 지역에서 관심이 높고요. 중요한 뉴스들만 골라서 다뤄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약국 간지가 좀 예, 됐기 때문에 이게 제가 지금 체감이 안 되고 있는데 약이 없어요. 변비약, 항생제 등 필수 의약품 품귀 환자들 발 동동거리고 있다. 예, 내용은 살펴봤는데 이렇습니다. 네. 뉴스원 이수민 기자의 보도인데요. 수개월째 원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요. 대책 마련도 없어서 의약품 품귀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일 광주 서구 마륵동에 한 약국에서 만난 약사 A씨는요. 하루에도 100여 명의 환자들이 약국을 찾고 있는데 때때로 약이 없어 조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 조제약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지난 1월 8일 때 우리가 함께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전북 지역에서도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면서요. 맞아요. 약국마다 재고 소진 우려로 사재기 약순환이 대졌다는 뉴스를 우리가 다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도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이 나온 내용이거든요. 주로 어떤 약들이 지금 품귀 현상이 있습니까? 예, 이 약국에서는 주로 취급하는 약품 중에는 변비약과 항생제 또 설사약 등이 품절 상태입니다. 또 처음에는 대체약으로 처방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부족하고 또 대체약이 없는 품목도 동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약사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예, 약사분들은 품귀 현상이 발생한 것이 한참 전인데요. 아직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못하고 있고요. 또 약이 없으면 결국 고통받는 것은 환자인데요. 약사회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환자분들도 예, 약 찾으면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약이 없다고 한다거나 대체약품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뭐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환자분들은 변비약을 장기 복용하고 있는 70대 환자 B씨 같은 경우에요. 네. 정기적으로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진료를 보러 다니는데요. 변비약의 경우에 전국에서도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고요. 또 처방전을 들고 서울에 있는 병원부터 광주 집 앞 병원까지 한참 돌아다녀서 겨우 받는다고 합니다. 아, 보통 그 병원에서 진료 받고 나서 처방전 받으면 그 아래에서 바로 그냥 다 예. 받아 나오는데. 예,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품귀 현상의 근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외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량이 불안정해지면서요. 전 세계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이게 국제적 이런 그 전쟁 같은 지정학적 이유로 지금 갑니까?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국내 의약품 자급률이 높지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한국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2년 기준으로요. 약 10%에 불과한데요.
원료 대부분을 중국이나 인도 등 해외에서 수입하는데요. 아. 코로나19 이후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대안이 필요해 보이네. 예전에 보니까 이것 역시도 이제 국내에서 하게 되면 어떤 단가라든가 생산비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이 원료를 가져온다거나 또 없으니까 가져오겠지만 예. 예전에 그 요소수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예. 이게 생산해가지고는 예. 단가가 안 맞으니까 중국에서 가져왔는데. 맞습니다. 예. 갑자기 이게 막혀버리니까 이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는 보고서에서 대체 가능한 약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품의 경우에요. 필요시 식이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 해외의약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전 확보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 더 심각해지기 전에 예, 정부가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항상 이렇게 중요한데 예. 예, 뭐 어쩔 때는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예, 한겨레신문의 뉴스인데 광주광역시 예.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겨레 정대하 기자의 보도인데요. 광주시의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서요. 감사원의 감사 청구가 이루어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강은미 국회의원은 2일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서요. 사업협약 변경 과정에서 시가 타당성을 검증한 절차에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광주시를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네, 강 의원 쪽은 검증기관이 금융시장과 동떨어진 이자율 12%를 적용해서 총 금융비를 1조 5,095억 원으로 도출했는데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선분양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건축비 상승률을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위해 고시하는 14.58%가 인상된 그 기본형 건축비 기준을 적용한 것도 비용 부풀리기로 봤습니다. 광주시 반응 어떻습니까? 예, 이에 광주시에서는요. 사업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후순위 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요. 금융비 부풀리기가 아니다고 했고요. 네. 또 기본형 건축비 기준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10개 지구에 동일하게 적용했기 때문에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 초기 대출보다는 뒤에 대출 받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아무래도 네. 그렇죠. 예, 사정을 뭐 얘기한 거네요.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주 경실련에서는요. 이날 설명을 냈는데요. 중앙공원 1지구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부터요. 우혹투성이었다고 하고요. 또 타 지구보다 분양 가격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과 초과이익 환수 방안 마련을 위해서요. 사회적 합의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서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예, 살기 좋은 곳으로 많은 예. 분들이 또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그래도 공원이 있고 예, 맞습니다. 예. 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요. 서구 금호동과 풍암동에 있는 중앙공원 아시죠? 네. 거기에 243만 5027제곱미터에 그터 자리의 10%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까지 또 39개동 2772가구예요. 아파트를 짓고요. 나머지 90%에는 공원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예. 아, 이 프로젝트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개발을 할 때 조금 더 투명하고 그리고 체감했을 때 너무 비싸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일보 돈 없다던 광주광역시 9억 원 들여서 열린청사 조성한다. 이게 도마에 올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안경호 기자의 보도인데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긴축 재정을 펼치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9억 원을 들여서요. 시청사 앞 안팎에서 열린청사 조성공사를 벌리고 있는데요.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또 시청 내부에서조차 불효불급한 공사에 왜 헛돈을 쓰는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좀 나왔습니다. 네, 어떤 공사지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공사입니까? 예, 그래서 살펴봤는데요. 광주시는 지난달부터 청사 빛골공원과요. 무궁화동산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청사
조성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잔디를 깔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광장으로 조성기로 했는데요. 광주시는 이들 공사에만 예산 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4억 원을 들여서요. 시청사 1층 로비에 시민 편의공간과 회의실하고요. 또 24시간 무인 카페 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시민 편의공간 신설이니까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예. 내부 직원들, 시청 내부 직원들 반응 어떻습니까? 예, 내부 직원들의 시선도 곱지 않은데요. 최근 광주시청 내부 행정포털 시스템에요. 인명 게시판 열린 마음에 과연 현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의심스럽다고들 하고요. 또 괜히 업자만 배부르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또 지적했습니다. 또 광주시가 4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요. 연가 보상 일수를 12일에서 5일로 줄였는데요. 1억 5천만 원에서 연가 보상비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원들에게 줄 돈은 줄이면서 당장 급하지도 않은 열린청사 조성공사에 수억 원을 쏟아붓는 게 정상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연가 보상 일수를 줄인 것은 지금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긴 하는데 예. 시의 반응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시 쪽에서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모한 지방재정의 숲조성사업 대상지로요. 청사업 광장이 선정되었는데요. 이때 확보한 국비 1억 원에 2022년에서 2023년 12억 원을 대해서요. 열린청사 조성사업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열린청사 조성공사에 투입된 예산은 2년 전부터 편성됐다가 이월된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아, 2년 전부터 편성됐던.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 경향신문인데 문신은 하면 안 된다. 전남의 첫 예방교육 조례 제정. 이게 예, 좀 들어보죠. 일단은 예. 갑자기 문신 얘기가 나와서 예.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상당히 핫하고 관심도가 높은 기사인데요. 아, 그래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예. 제가 궁금한 게 학생들이 문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유로운 건가? 예.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은 예.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강현석 기자의 보도인데요. 3일 전남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전라남도 교육청 문신 예방 교육 조례가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신 예방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전국에서 처음이라 하니까 다들 좀 생소해하실 것 같은데 조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이 조례에는 교육감이 학생의 문신 방지와 문신 후이란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또 교육감은 매년 문신 예방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요. 시행해야 합니다. 또 학생 문신 실태 조사를 하고요. 매년 1회 이상 학교 교육 과정에 문신 예방 교육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조례가 대례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고요. 또 전남도 교육청은 조례가 학생들의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조례안 검토 의견서를 통해 조례의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또 문신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학생들이 새긴 문신을 피해라고 정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해서요. 지난달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도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연구를 하고 있을 텐데 문신과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우리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신 그러니까 갑자기 좀 부정적인 의견 여기 얘기 나왔잖아요. 네. 예, 네, 그렇게 비춰지면 안 되는 거고 예.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신을 또 조장해서도 뭐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되도록이면 얘기를 할 때 좀 오픈해서 네. 예, 많은 분들이 좀 알 수 있게 해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 KBS인데 광주 군공항 이전 책임 지연은 누구에게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KBS 양창 기자의 보도인데요. 네. 광주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는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도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응답을 피한 비율이 41%로 가장 높았는데요. 네. 강기정 시장은 19%인데요. 김영록 지사는 또 16%로요. 광역단체장의 책임을 묻는 응답이 줄을 이뤘습니다. 네. 또 이어 김산 무안군수는 8%인데요. 음흠. 이전 후보지 주민도 8%가 나왔습니다. 네. 또 이전 후보지 국회의원은 6% 등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 KBS 광주방송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광주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들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해가지고 전화면접 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420명 중에 응답률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예, 15.4% 기록했고요. 표본오차는 9.5% 그리고 신뢰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2.4%포인트입니다. 표본오차가 95%고요. 이게 보니까 강기정 시장이 19%고 김영록 지사가 16%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전 후보지 주민들 8%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피해를 받고 있는 상무지구 주민들도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조사가 좀 더 앞으로는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예. 한 번 더 나중에 예. 한 번 더 자세하게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예. 광주와 전남 각각 지역별로 구분하면 또 어떻습니까? 예, 또 살펴봤는데요. 응답은 지역별로 달리 나타났는데요. 광주에서는 강기정 시장과 함께 김사한 무안군수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도 1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또 전남에서는 김영록 지사를 지목한 의견이 더 많았고요. 또 지역별로 온도차도 컸는데요. 네. 무안 이천 전남 전남권은 응답을 피한 비율이 훨씬 적어서요. 높은 관심도를 보였습니다. 그냥 지역별로 좀 다른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좀 의미가 좀 그렇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확연하게 좀 달라졌을 것 같네요. 예. 예. 이거는 조금 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역별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이 후보자 이렇게 그 설문조사 그 집단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전북일보 아이 키우기 힘든 전북 소아과 찾아서 산만리. 뭐 이건 전북일보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하고도 또 상관이 있어서 지금 골라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아이들의 문제는 전북만 아니라 광주 전남도 해당이 되고요. 네. 또 광주 전남 관련해서 광주에 관련해서 기사가 좀 있어서 좀 함께 참고했습니다. 전북일보 보도인데요. 전북 대부분 지역이 소아 청소년 병원 자체가 없고요. 네. 행에 있어도 주말과 공휴일에 문을 열지 않는 곳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정부가 달빛 어린이병원 등 소아 청소년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산이 턱없이 적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아동병원 그리고 청소년 뭐 관련해서 소아 청소년과 이런 과들 병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 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요. 전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아동병원과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숫자는 총 71곳인데요. 지역별로는 전주가 34곳으로 가장 많고요. 무주 임실 순창은 0곳입니다. 또 이 중 병원이 있어도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는 지역은 총 5개 지역입니다. 전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전북 자치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현재 달빛 어린이병원을 늘리기 위해서 병원들과 접촉하고 있는데요. 비용 문제와 오라벨 문제 등으로 쉽지 않고요. 또 강제로 병원을 운영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요. 동북권에 현재 소아청소년과가 많이 없는데도 또 달빛 아동병원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로 의사들이 많이 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는 예. 걱정되는 부분이죠. 너무 걱정되는 예. 거죠. 이게 예. 그리고 또 뭐 산부인과도 뭐 잘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들 다들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전북 상황은 봤고요. 김인남 청와대 전 행정관께서 광주 지역 상황도 같이 해서 좀 살펴봤다고요? 예, 관련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네. 전북보다는 그래도 광주가 좀 더 나은 사정으로 좀 보입니다. 네. 최근에 광주에서도 어린이 병원과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고요. 3월 31일자 광주일보 장혜원 기자 보도인데요.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된 가운데요. 광주 지역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차질 없이 운영돼서요. 공공병원의 역할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아픈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부모들은 연중 무휴로 운영 중인
어린이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요. 마음이 놓인다고 안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문을 연 이후에 지난 3월 24일까지 7개월 동안 총 1만 2,348명의 아이들이 병원을 이용했는데요. 하루 평균 59명으로 또는 어린이가 진료를 받았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일평균 117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제 아플지 모르고요.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공공심의 어린이병원 있으니까 예, 예. 마음이 놓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민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